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서 직접 구매한 버튼봇을 켜고 끌 수 없나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버튼봇의 전원을 껐다 켜거나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 버튼봇을 재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선 뽑았다 다시 꽂기입니다. 먼저 집안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찾아주세요. 뿔처럼 생긴 안테나가 달려있는 기기로 보통 TV 또는 컴퓨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요. 벽걸이 TV의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가 벽면에 설치된 경우도 있으니 TV 뒤쪽을 확인해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 뒷면에 꽂힌 까만색 전원선을 뽑았다가 3초 후 제자리에 다시 꽂아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가 지나면 인터넷 램프에 초록색 불빛이 나타납니다. 이제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확인해주세요. 버튼봇 옆에 연결 끊긴 문구가 아직도 보이거나 켜기 버튼을 눌러도 버튼봇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해주세요. 기기 전원 껐다 다시 켜기입니다. 유심핀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유심핀이 없다면 얇고 뾰족한 핀 등을 준비해주세요. 기기 옆면에 있는 초기와 구멍에 유심핀을 꽂고 짧게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봇 LED에 파란색 불빛이 들어왔다가 꺼지면 재부팅이 완료돼요. 이제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확인해주세요. 버튼봇 옆에 연결 끊긴 문구가 아직도 보이거나 켜기 버튼을 눌러도 버튼봇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해주세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서 기기 해제하기입니다.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실행하고 플러스 버튼 기기 해제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버튼봇을 선택해주세요. 해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가운데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버튼봇 이름이 사라졌다면 화면 아래 홈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에 등록한 스마트홈 기기가 2개 이상이면 해제할 기기가 더 있는지를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중단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우리 집 기기 목록에서 해제한 버튼봇이 사라졌다면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네트워크 상태 초기화하기입니다. 기기 옆면에 있는 초기화 구멍에 유심핀을 꽂고 3초간 꾹 눌러주세요. 버튼봇 LED에 초록색 불빛이 5번 깜빡이면 초기화가 완료돼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 기기 등록하기입니다. 플러스 버튼 기기 등록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버튼봇을 등록할 장소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버튼봇을 선택하고 직접 구매한 기기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팝업 창이 나타나면 버튼봇 판매형을 선택한 다음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버튼봇 옆면 부착된 스티커에 맥 주소를 확인해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맥 주소는 대문자 영문 숫자 혼합 12자리입니다. 맥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버튼봇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등록 준비 중 화면이 나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현재 이용 중인 와이파이와 연결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연결하기를 눌러주세요. 버튼봇은 2.4GHz 와이파이만 연결 가능하니 와이파이 이름 끝에 5GHz가 표시되어 있다면 5GHz가 없는 다른 와이파이로 연결해주세요. 다른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다른 와이파이 선택하기를 눌러주세요. 유플러스 와이파이의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에 부착된 스티커에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연결할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버튼 봇은 2.4GHz 와이파이만 연결 가능하니 와이파이 이름 뒤에 5GHz가 없는 와이파이로 연결하세요. 연결하기를 눌러주세요. 등록이 완료되면 기기 정보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치 장소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름은 거실 조명 버튼봇, 보일러 버튼봇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입력하면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버튼봇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홈으로를 눌러주세요. 홈 메뉴에서 버튼봇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집 기기 목록에 방금 등록한 버튼봇 이름이 보인다면 켜기, 끄기 버튼을 눌러 버튼봇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방금 등록한 버튼봇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때요? 해결이 되셨나요?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버튼봇과 AS 문의는 엠플러그 고객센터 070-4406-3300으로 연락해주세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 문의는 유플러스 고객센터 101로 연락해주세요.